20절, 2절 말씀만 봉독을 해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싸울지라
지금도 오래전 한 10여 년이 지난 그런 때의 그분의 얘기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 믿음은 없고 또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절대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과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진화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 만물과 또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이제 철저한 신봉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의사가 된 뒤에 개업을 해서 환자를 진찰하며 때로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우리 사람의 몸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신비롭게 조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는 별로 그러한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 인체, 우리 몸의 구조가 너무나 너무나 신비스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인간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인간을 맡은 어떤 절대적인 조물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다 하고 하는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고 해도 우리 몸의 그 신비로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더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 몸의 신비로운 모든 구조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과 우리와의 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며칠 전 제가 LA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옆 차선에서 이렇게 제 차를 이렇게 추월하 가는 그 차 뒤편에 그 집 차인데 그 뒤편에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이 신앙 고백이었던 그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붙이고 가는 차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붙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머리가 이렇게 됐다면은 그 차에 붙였던 물고기 표시는 이런 몇이었어요. 이런 몇 표시였고. 그 물고기 밑에다 발이 이렇게 달려있는 물고기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차를 추월해서 옆에 앉았던 제 집사람에게 그 가운데 글씨를 뭐라고 썼느냐고 보라 그랬더니 바짝 옆차선에 쫓아가면서 보니까 D-A-R-W-I-N, 다윈이라고 그 안에 글씨가 써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다윈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책으로 써서 세상에 발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책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영국의 진화론자였던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왜 그걸 그 뒤에다 붙이고 다닐까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도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정면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티커를, 거꾸로 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자기들은 숭배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죠.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허구한 가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죠. 그래서 현대 과학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창조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 반동 세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창조신앙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바로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짧은 한마디지만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로부터 우리 신앙 고백과 기독교와 성경이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관계 정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린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생활 정립이죠. 여러분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보다 훨씬 높은 의미,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 선택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선택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구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의미는 창조의 의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창조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구속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그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속이 창조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본문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것은 바로 이 구속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관계입니다. 이건 창조의 관계는 이미 지나버린 그런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비밀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창조보다 귀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여러분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가, 내 지식도 내 건강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면 내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핵이죠. 구속신앙의 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창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가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 손입니다. 손. 우리가 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손을 왜 만드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손 하면 곧 생활을 의미하는 쪽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무슨 뜻입니까? 생활이 깨끗하며 그런 말입니다. 손은 곧 생활을 의미하는 쪽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손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것은 뭡니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피 흘리는 데 빠른 손과 범죄를 일삼는 삶을 말합니다. 범죄의 삶을 피 흘리는 데 빠른 손이라고 여기서 말하죠.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그런 모습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으로서는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은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사역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손에서 허물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손에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합니까?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구제의 손이죠.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내게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 힘이 없어서 못 베푸는 것은 아니고 베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베푸는 거죠. 구제를 행하는 손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일을 손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식, 재능을 동원해서 참 이마에 땀을 흘려 소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노동관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려서도 안 되죠.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도 별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마에 땀이 흘러 식물을 먹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노동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충실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같이 자기 가슴을 칠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을 쳤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회개의 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세리와 같이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도 거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자기 가슴을 칠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거기에 아무런 감정이 아무런 느낌이 아무런 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을 붙들어 12년의 그 고통 중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도 보게 되죠. 믿음 손입니다. 뭘 붙드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뭘 붙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자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자는 겁니다. 괜히 엉뚱한 것 붙들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밤에 자면서 남의 다리 긁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다리 긁는다. 그 무슨 뜻입니까? 헛일 헛수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헛일 헛수고. 여러분 한번 지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물질, 명예, 권력 그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하고 도와주는 것하고 혼돈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줄 줄로 믿었는데, 아,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환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손. 여러분, 줄 때가 받을 때보다 더 기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주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비결을, 이러한 기쁨의 비결을 체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많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사에게 후원 동역하였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복음사에게 동역할 수 있는 손, 그것도 필요합니다. 복음사에게 동역할 수 있는 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손은 바로 이런 의미, 이런 의미의 삶을 살아,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다음에 눈을 살펴봅니다. 우리 눈, 우리 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아야 될 것이 있고 꼭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 있죠. 성도들이 눈은 안 믿는 사람의 눈보다 더 높은 것을, 더 먼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안 돼.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아침에 눈 뜨고 나가니까 아람 군대가 쫙 성을 포위했어요. 그거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게하시 눈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에요. 그걸 떠서 보니까 바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과가 쭉 포위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그때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에 머무른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나오죠.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보고 사는 대단히 중요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도 그 순교를 기쁘게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 기쁨을 당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보는 것은 보는 것이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논리와 상식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린 지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 29절에서 바로 섭하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섭하나. 여러분 섭하나는 지금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서 쓸 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는 비행기로도 한 5~6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로마 제국이 제일 서쪽 끝이죠. 근데 바울이 서바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서바나를 보았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좁은 예루살렘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보셨다는 거예요. 꿈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교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나마리아의 비록 작은 동네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슴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유익한 것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유익한 것을 쳐다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와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와가 사탄의 말에 기울이면서 인류 역사는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조치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말세가 되면 진리로부터 귀를 막는다는 것,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죠. 인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였다. 귀를 막았다 그래요. 양심의 소리,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 귀를 막았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에, 복음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갑니까?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역사 최고의 불행한 재판의 장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양심의 소리는 복음의 소리는 진리의 소리는 계속 우리들이 귀를 때리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 귀를 여느냐 닫느냐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복음의 귀죠. 믿음의 귀죠. 영적인 귀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 양심의 소리 귀를 막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리는 우리 영육을 풍요롭게 하지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것보다는 유익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우리가 돼야 합니다. 좋은 것보다는 유익한 것. 들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소리들. 그런 소리가 있죠. 들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소리들. 그런 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습관을 우리가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을 의미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입을 왜 만드셨을까요? 만드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야고보서 3장 9절 12절에 보면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기도 한다고 야고보는 책망합니다. 선한 말 좋은 말만 하며 살아도 우리가 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사는데 우리가 언제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그런 말은 아예 우리 삶 속에서 빼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주를 전파하겠나이다. 다윗의 고백.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다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욥기 4장 4절에 보면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넘어져가는 실망,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자를 가서 말로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서 살아가자. 잠언 8장 6절에 보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이 정직을 내리라 하겠습니다. 내 입이 정직을 내리라.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 말은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좋은 말, 선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 정말 우리는 우리 말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남들이 간다고 해서 다 가서는 안 돼.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바른 길 같아요. 진리의 길 같아요. 꼭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발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해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차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발은 정말 높은 곳을 다니는, 내 주여 내 발부터 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우리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발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발이 복이 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발이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 남들이 다 가는 길에 가지 않는 결단을 한 것 외로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안 가는데 나 혼자 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외로움의 길이, 고독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안 가더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 이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아우성치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하다. 남들이 안 가도 혼자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 남들이 가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이 아니면 자기 혼자라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삶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손, 귀, 눈, 발, 입, 이것은 보이는 것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죠. 이 시간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다 징계를 받은 것을 잘 알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시편 24편 4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라고 합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이 자주장서에 있던 루디아가 나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을 하고 그곳에 첫 번째 유럽 성교의 첫 번째 열매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부었던 것 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구속의 은총의 결과로서 내가 오늘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지체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 우리 손, 귀, 발, 입, 우리 마음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전 인격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기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라 창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창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입이 만개가 있다는들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감사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남은 여생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지체를 사용하는 우리 전인격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큰 희생의 대가로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부족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